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무서워서, 송구스러워서 아무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아무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인데 무서워서 송구스러워서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죄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몸으로 피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담대히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믿고 구하는 것마다 다 받으리라 말씀하, 또 병을 고쳐주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 가지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이하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아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덕을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